고양이를 데려올 때,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기 고양이를 데려올까, 아니면은 다큰 성묘를 데려올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, 짜잔, 우리 예쁜 나나 고양이가 있답니다. 짠! 우리 예쁜 나나 고양이. 이게 한 4개월? 5개월 때인 것 같아요. 너무 귀엽죠? 사실 저는 처음에 데려올 때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애기 고양이만 생각했거든요?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성묘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아기 고양이를 데려오실 때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. 제가 직접 키워보고 느꼈던 점은 첫 번째, 애기 고양이들이 아플 확률이 조금 있어요. 왜냐하면 사람도 애기를 키워보면은 애기 때 많이 아프고 면역력이 나이가 들면서 같이 자라가거든요. 고양이도 약간 그래가지고 우리 나나 같은 경우는 한 한두 달을 아팠어요. 그 고양이 감기 허피스라고 하는데요. 이름은 고양이 감기인데 좀 위험한 병입니다. 그래서 병원비가 아시겠지만 동물들은 병원비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. 그래서 병원비가 좀 많이 깨지는 그런 현상을 겪었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또다큰 고양이라고 해도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. 니모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수술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추측하기로 아파서 버리지 않았나 싶은데요. 아무튼 그래서 성묘도 아플 확률이 있기는 해요. 하지만 이 뭐랄까요? 상대적으로 애기 고양이가 더 약하고 아무래도 작고 약하기 때문에 아플 확률이 더 있다는 점.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애기 고양이가 저지레가 되게 심해요. 그러니까 저지레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실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벽지를 뜯는다든지 바닥을 뜯는다든지 저희 나나 같은 경우는 쇼파를 끝장내주셨습니다. 자, 바로 뒤에 보이는 바로 이 쇼파인데요. 제가 결혼할 때막 진짜 좋은 쇼파를 샀거든요. 그런데 제가 그 눈물 나는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천을 덮어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이게 다 나나 고양이가 한 겁니다. 나냐? 나나가 그랬죠? 어, 나나가 아기 때 그랬죠? 네, 저렇게 발톱을 세워서. 어머, 이뻐라. 세상에 너무 이뻐라, 우리 나나 고양이. 네, 어쨌든. 그래서 쇼파는 아작이 났고요. 천을 씌워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애기 고양이가 작고 점프를 잘 못해요. 그래가지고 한요 정도 높이인데 딱 점프해서 발톱으로 악! 이렇게 하니까 네, 쇼파가 끝장이 났습니다. 막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. 비싼 쇼파였는데. 그래도 이렇게 천 깔아놓고 쓰면은 못 쓰는 거 아니니까 쓰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성묘가 저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니모님은 기분이 나쁘면 세면대에 쉬야를 합니다. 네. 모래를 아끼는 최첨단 고양이. 그래서 어쨌든 그 애기랑 성묘의 그 저지레 정도가 좀 다르긴 한데요. 성묘도 이 습관이 들어있는 애들은 벽지 뜯고 할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, 네, 상대적인 거 언제나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성격을 보자면 니모가 진짜 천사거든요. 우리 집에서 가장 시원한 곳을 니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화장실이죠. 모든 바람이 일로, 일자로 니모를 향해서 흘러갑니다. 그래서 저 자리에 있는데요. 성격을 알고 데려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성묘가 진짜 좋아요. 니모 같은 경우는 이미 구조자분께서 성격이 정말 좋다. 막 사람한테 애교가 많고, 애기한테도 친절하고, 흠잡을 곳이 없다. 그런 이야기를 듣고, 또, 니모 사진을 보자마자, 진짜 제가 딱 원하는, 약간, 간택당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. 어쨌거나. 그래서 성격을 알고 데려올 수 있다는 점에선 성묘도 좋아요. 그래서 아깽이를 데려올 때 고려해야 될 것. 성격, 저지레 하는 거, 병치레. 이세 가지 저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
이 성룡한테도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. 말안 듣는 성룡. 자기 개성이 쩌는 성룡. 그리고 애교 많은 우리 나나. 나나야, 너무 엉덩이 보여주는 거 아니야? 현실 고양이 니모. 니모의 그루밍을 보면서 오늘은 그만 안녕할게요.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니모야, 니모야, 니모. 고양이 집사 8년차 아라유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고양이. 오늘은 악갱이와 성묘, 과연 어떤 고양이를 데려오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. 안녕. 니모가 안녕 좀 해줄래? 안녕 해줘, 안녕. 안녕. 그래. 가세요.